혈자를 네. 좀 알려드리면서요. 네. 한번 체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네네. 네, 저 잠깐 등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? 아, 그래서 나왔습니다. 네. 등 빌려드리려고 나왔어요. 예. 네. 네, 일단 등을 보실게요. 등에 날개뼈가 있죠. 날개뼈 안쪽으로 내려와서 날개뼈 밑쪽과 만나는 점. 네. 그리고 척추 똑같은 높이의 척추뼈. 이 두 점의 중간점이 바로 격수혈이에요. 그럼 이 점을 뭔가 세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안 좋은 걸 수 있겠네요? 네. 여기가 뭉쳐 있거나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. 네. 그러면 체기가 있거나 소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? 실질적으로 이 부위를요 많이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. 혼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. 김민지 씨 손 닿아요? 손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는데 잠깐만요. 어딨지? 가네. 아니 못 누르겠어. 누르지 못하겠어요. 정확한 위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. 네, 위치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.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눌러야 되나요, 하죠? 마사지를? 손이 닿지가 않잖아요. 그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짠! 바로 테니스 공이에요. 아, 누워서? 테니스, 네, 맞습니다. 누워. 벽에 기대서 누워서. 혹은 더 좋은 거는 침대나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서 예. 이쪽을 꾹 돌려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의 몸 조교인 김한석 씨의 직접 아, 몸을 한번. 네네,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. 아, 몸을 한번 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번 테니스 공을요, 네. 이제 날개뼈 안쪽 면에다가 놓고요. 아파요? 쭉 아, 한번, 이거 아프구나. 쭉 한번 돌려주세요. 아~ 등을 쭉 펴주시면. 아~ 네. 아파요? 아~ 아픕니까? 아픕니까? 아~ 아프답니다. 아파요. 아~ 어머. 아, 오늘 굉장히 아파하시네요. 이 반대. 네. 맞아. 여기 봐야 되는 거 아니죠? 반대쪽도. 이쪽. 도구로 해야 시원하지. 어디에요? 아~ 아~ 김경훈 씨 되게 기뻐하네요. 이렇게, 이렇게 한 몇 분 정도, 몇 회 정도 하면 될까요? 이렇게 와. 저 같은 경우는 네. 후 해서 한 1분 정도를 하는데요. 아, 1분 정도? 네네네. 후. 이런 게 너무 힘드시다, 네. 공이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이 폼롤러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요. 네. 이때는 조금 자세가 달라요. 이럴 때는 다시 나를 꽉 안아주시고요. 이렇게요? 네, 여기서 시작을 하시고요. 아, 요건 좋아요. 네네, 좋죠. 요건 좋아요. 그리고 한쪽 한쪽씩 할 때는요. 네. 한쪽만 나를 안는 거예요. 한쪽만 안아요? 꾹 이렇게. 이렇게요? 한쪽을 안고 이쪽을 네.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. 돌려서요. 오, 시원해. 이게 지금 자세가 맞으셨나요? 네, 적당히 잘 대하고 있어요. 아, 시원해요. 반대쪽 해주실게요. 아, 시원해. 시원해 보여. 반대쪽. 좋아요. 요거 좋아요. 네, 반대쪽 해주시면서. 네. 아우 좋아요. 아우 좋아요. 아, 근데 아우 좋아요. 팔을 안으나 펴나 길이가 별 차이가 없네요. 안으나 펴나 약간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서 그분의 팔을 폈는데도 접은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건 개인의 신체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폼롤러도 없으신데 바닥에서 테니스 공을 굴리기 너무 아프시다라고 하시면요. 예. 아예 바닥이 정말 폭신한 침대 위에서 해주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려요. 침대 위에서? 네. 네. 제가 좀 짧아 보였어요? 오, 아니요. 길어 보였는데 이제 위에서 착시 현상인 거죠? 아, 예. 아 착시 현상. 뭐 팔다리가 짧아도 위는 예. 있습니다. 예. 튼튼하게. 아,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좀 시원하죠? 아, 진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예. 폼롤러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폼롤러로 좀 먼저 풀고 나서 네, 네. 자극이 약하다 싶으면 테니스 공. 네, 근데 굉장히 지금 등이 시원해진 느낌이에요. 좋네요. 네, 아주 예. 좋아요. 좋은 혈자리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